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. 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참담하다면서 고개를 두 번 숙였습니다. 먼저 김철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.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 수감된 지 7시간 만에 현직 대법원장이 출근길 사과 성명을 내놨습니다. 앞서 영장 심사를 맡았던 명재권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법원 스스로 전직 수장의 사법농단 정황을 인정한 셈입니다. 초유의 엄중한 상황을 놓고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자조와 자성이 터져나왔습니다. 한 부장판사는 파장이 얼마나 갈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.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논평했습니다.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 등에 대한 보완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.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연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